와 진짜 신나겠다. 마지막 기회를 이를 날려버렸네요. 아 이렇게 어떻게 뭐 발라발라 뜯어? 야, 발라발라보니까 야 발라발라보니까 기똥이 참아요? 아 사랑해. 와 보약이다 보약. 와 진짜 죽는다 너가. 아 진짜 맛있다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. 아니 뭐 들었어? 카메라. 진짜? 상우는 여름 기분을 내는 대신 카메라를 잃었다. 리필이 되나요? 고리 띵하다. 고리 띵해. 고리 띵해. 고리 띵해. 음료 이름 어때? 고리 띵해. 오. 아. 야 우리 거짓말 탐지기도 할래? 저 있어 내 사물함에. 이건 뭐야? 힙합 팝스. I say hip, you say hop, hip hop, hip hop. 이거 다 튀고. 저기 쭈그러졌네.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. 안건이 없을 수가 없어요. 시간은 모든 사람의 24시간이 주어집니다. 네.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가장 중요한 거. 점심 메뉴. 모든 사람들에게 점심 메뉴는 정해집니다. 식대를 저희가 지원하잖아요. 내 돈 안 먹으니까 대충 먹는다. 이거야말로 직무유기다. 직무유기다. 태업이다 이거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의 점심 메뉴를 정해보도록 할까요? 네. 점심 메뉴 저희 정할 때 정말 한 번 제가 자주 하는 것 중에 금복 식단이라고 있어요. 그걸 큰 버전으로 주셔. 거의 그 손바닥 하나입니다. 딱 그 정갈하게 나와요. 그 네. 일본 간장식 특징 있잖아요. 이 판때기에 다 세팅이 돼 있어서 이 판때기만 들고 치우면 돼. 아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이분이에요. 서울에서 사실 생선 먹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다 잡지를 하니까 저희가 포항동에서 한창 이제 먹거를 많이 다니지 술대 쪽에 맛있는 라떼 판대가 있다고 하는데 아인슈페너 아인슈페너 판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선수는 이사 오고 난 다음에 그게 또 있는 거예요. 그 가게가 서울에 딱 두 군데 있는 곳이 금복과 여기였던 겁니다. 금복식당을 정말 딱 먹고 오척배라서 이거 하나 딱 주세요 하면은 그러면은 고등어 냄새 나오는데 고등어 냄새를 라떼로 줄인다. 고등어 냄새 라떼로 줄인다. 라멘 반란이라고 저희가 최근에 알게 된 곳인데 그릇 잡지 말고 직접 내려주시는 성수를 받는 중이에요. 그릇이 위에서 둥둥 떠서 이렇게 해서 오면은 와 매운 라멘이 있는데 매운 게 엄청 맛있더라고요. 저는 그럼 반라이 맛보러 가겠습니다. 아 모를 때만 극복이 됐습니다. 아 정말 고민된다. 아 왜 이런 실언을 나한테 주는 거야! 아 행복한 사람이네요. 이 정도가 실현돼야 합니다. 부러운 사람이네요. 그래도 행복한 사람을 살고 있는 거 다행입니다. 우리. 지금 3시거든요? 네. 빨리 가야 돼요. 발라이 한 표. 저도 발라이 한 표 하겠습니다. 발라이 가시죠! 맞아요! 미안해! 미안해 맞아요! 저도 발라입니다! 발라이 갔어! 아 나도 가운데 두 사람이 할까요? 한 명이죠? 네 아 오늘은 제발 지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예스! 고맙습니다. 상우 오빠 잘 먹을게. 잘 먹겠습니다. It's lovely. It's a lovely day.
못 먹은 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또 늦은 감이 있으면 늦은 감이 있는 대로 모든 게 바이브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게 보면 참 지구가 예뻐요. 이 초록색은 어떻게 이렇게 초록색인지. 이거 정말 물감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초록색 아닐까요? 또 저기가 또 저희가 상상 탈선연했던 곳 아닙니까? 네. 또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또 있네요. 오늘 것도? 로또 사야겠어요. 왜요? 껌을 또 받았네요 제가. 껌 받아가지고 저희 물 틀어주세요. 그러니까 살 일이냐고요. 3, 2, 1. 왜 안 나와? 야, 왜 안 나와? 야! 모자 빨리 작업실 가서 모자 미팅을 해야 되는데 작업실 다 와 계시거든? 아니 내가 아까 안 꺼지냐 물어봤잖아! 우리 지금 잠깐 커피 사러 나왔다 했으니까 빨리 들어가면 돼. 이러고 들어간다고? 아 뛰어 이제 피파 챔피언 결정전 할 거잖아. 자신 있어 오늘? 난 굉장히 자신 있고 코미디언 말고 난 두 번째 세 번째 꿈이 있었는데 세 번째 꿈은 축구 선수였어. 상우는 여덟 번째 꿈까지 있다. 와, 요리를 막 하시네요. 아주 아름답게 찹찹찹찹찹 세고 개정하려죠. 가나요? 와, 와, 조원수의 주방을 보리라. 이야. 야. 자. 에어 바뀌었어요. 미묘한 긴장감이 다시 또 흐르고 있죠. 상호는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노이즈 캔슬링 에어팟을 낀다. 나 그 사이에 마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마음 수련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. 근데 굉장히 차분해지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내가 화가 많이 안 날 때가 많아. 마음 공부해라. 마음 수련해라. 긴장하며 손에 땀이 나는 상호는 꼭 티슈를 쥐고 게임한다. 마음 공부를 해도 긴장이 되는 건 마찬가지인 모양이다. 아! 침몰시켜버렸다. 침몰시켜버렸어. 사실 상훈의 에어팟은 이틀 전 고장났다. You will walk alone. I walk together. I walk together with you. 혼자 걸어요. 와! 혼자 걸어요. 오, 개 왔죠? 개 왔죠? 경기에서 승리한 상호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. 제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과 이거는 그냥 이거 다 어떤 걸로 왜 찍지 말고 땅이 알고 땅이 안 거니까 어떤 걸로 하자. 까불어서 죄송합니다. 다시는 개기지 않겠습니다. 한수 잘 되었습니다. 까불어서 죄송합니다. 개기지 않겠습니다. 한수 잘 되었습니다. 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? 너무너무 짜릿하고 각본이 없다 이거는. 근데 이거 맨날 공짜로 올 수 있다. 울 수 있다. 웃을 수 있다. 조용히 하세요! 아니야,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상호는 YB 팀이 리플레이를 빨리 넘기지 않아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다. 야, 4대 1이야?
그래도 이번 판은 다 내 길을 보였으니까 인사 한번 하고. 까불지 않겠습니다. 혹시 리벤지 한 번만 받아주세요. 상훈이 리벤지 매치를 제안했다. 어떤 때는 리벤지 매치까지 간 적도 있다. 상훈은 오늘 마음 공부에 실패한 모양이다.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작업실에서 피파가 또다시 시작된 건 상훈이 이렇게 오열하고 난 지 꼭 16시간 만의 일이었다.